아리바 마이크 1, 2 김상만. 이 영상은 12월 초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오프닝은 따로 없습니다. 능구라파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도루묵을 잡아서 먹어보자. 겨울이 되고 추워져가지고요, 도루묵 시즌이 됐습니다. 도루묵 시즌인데 도루묵을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아가시기 때문에 이게 항상 어민들과 일반 사람들과 이게 마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루묵을 진짜 딱 먹을 만큼만 살짝 콩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루묵을 잡으러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아 이거 작년에도 도루묵 3번이나 실패해서 마지막 4번째 갔을 때 잡았는데 오늘도 그러면 개빡칠 것 같은데 리바. 자 여러분, 드디어 도루묵 시즌이 돼서 제가 지금 도루묵을 잡으러 왔는데 여기가 정확한 포인트는 아니고 그냥 일단 한번 답사를 왔습니다. 여기는 집 앞에 제가 맨날 걸어다니는 석축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저 두 분도 지금 도루묵 잡으러 오신 것 같은데 저 누구야? 저 랭물동관 같은데? 뭐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 있습니다. 자 여기 왔는데 보시면 벌써 지금 도루묵 떠다니죠? 날개처럼 달려있는 저래기가 바로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얘네 도루묵들이 여기 보시면 저런 해초 사이에 암초 사이에 이제 알을 낳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자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앞에도 지금 도루묵 보이시고 저쪽에도 지금 전부 다 도루묵이에요. 근데 여기는 개체수가 지금 절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고성 쪽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바로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라상라상. 붙여주러 나 좀 좀. 누구세요? 붙여주세요. 굉장히 급한데 지금. 아 저기 여기서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형님. 뼈 안 붙을 나이입니다. 저희 보시면 이미 저쪽에 통발을 던져놓은 거예요. 왜냐면 도루묵들이 통발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암초랑 통발이랑 헷갈려가지고 통발 안에 알을 넣으려고 들어왔다가 암컷이 한 마리 들어오면 수컷이 뒤따라서 그냥 롯나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긴 통발을 던져도 도루묵들이 엄청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1인 1통발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시면,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요 이것도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딱 먹을 만큼만 일단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잡고 리발 못 잡을 수도 있어요. 1이라 하고. 저기요 저기요 누구세요? 야야야야야 리발렉야. 여러분 지금 통발 정비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명 왔거든요. 일단 통발 3개로만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도루묵 포인트로 왔는데 벌써 지금 사람들 저쪽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도 이쪽에서 바로 한번 던져볼 건데 조금 불안한 게 오늘 너무 잔잔해가지고, 원래 이게 좀 파도도 치고 날이 추워야 되는데 오늘 날도 하나도 안 추워요. 저번에 이런데 막 도루묵 떨어져 있었는데 맞댔네. 없네. 아니, 도루묵 좀 잡히나요? 아직 안 나와요? 12시 넘어야 좀 나와요? 아 지금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도루묵 잔뜩 있는데 일단 주워갈까요? 야 여기 맞네. 꼭 그냥 가져가서 먹을까? 추베르. 자 여러분 저기 전복이 있는데, 야 이거 씨알 괜찮은데? 저 보이시죠? 말미잘 옆에. 가위바위보 진세로 꺼낼래요? 아내매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덩브르. 잘 걷으세요. 가시죠. 어딜요? 집에요. 아니 먹고 가야죠. 아 진짜 잡고 싶은데 진짜 안 보여. 말미잘 두 개 가운데 손길 조심해야 돼. 일단 도루묵 구워 먹을 거니까 어때 싹 구워가지고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 스태미나를 위해서 꺼내는데 아니기만 해요. 전복은 확실해요. 근데 빈 거일 수도 있어요. 꽉 달라붙거든요. 닿았다 닿았다. 붙어있어요? 오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거 빡세요. 전복 살아있는 거 맞아요. 살아있죠? 네. 손바닥만 해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걸, 과장했어요. 아, 거짓말이 아니라 손이 겨우 닿는데 힘이 세가지고. 이거 근데 한번 딱 잡고 쫙 뜯어보세요. 그 낡은.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오 됐다. 아 와 진짜 전복 같다. 와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돌이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안 떼진다는 거는 뭐예요. 자 여러분 장소 다른 데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른 포인트로 왔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사장님들이 좀 많이 잡으시거든요. 자 이쪽에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와 사장님 이거 얼마 동안 잡으신 거예요? 낮에 왔어요. 낮에도 근데 걸려요? 아니 낮에는 하나도 못. 아 이제 좀 어두워지니까 잡혔어요? 부럽습니다. 저희도 부러웠었어요. 많이 잡으세요. 제가 봤을 때 이쪽으로 하나 던지면은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쪽 돌 바로 뒤에 혹시 0점 조준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죠. 아 역시 내가 또 작년에 경험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몇 마리 잡으셨죠? 12,700마리요. 브라치마 되겠어요? 너무 쉽네요. 오케이 렛츠고. 맘 놓고 던지세요. 렛츠고. 아 거기 아닌데. 아 해류를 보세요. 해류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직진하는데요. 자 여러분 저기 있습니다 통발. 저기 일단 한 몇 분 있어볼까요? 10분 바로 옆에다 또 하나. 근데 이거를 닫아야 될 것 같은데. 도루묵 나가잖아요. 이 통발 던지면 진짜 이게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오 지렸다 라임 3점. 자 여러분 부르니까 한번 던져볼게요. 어디다 던져드릴까요? 혹시 군생활 육군이신가요? 아니 공군이요. 공군이요. 아 예. 사격 솜씨는 거의 안 해보고. 아 아니에요 헌병이었기 때문에. 아 정말 사격 실력 좀 보겠습니다. 엎드렸어로 보여드릴까요? 엎드렸어 좋은데. 자 갑시다 버려. 자 여러분 이 나머지 통발 하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골짜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물 들어오는 곳인데 여기 이미 도루묵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못 잡으면 이거 들어가서 도루묵 맨손잡이 체험 바로 해버릴게요. 여러분 도루묵이 손앞에 있거든요. 어 여기 있대. 뭐야 아싸 도루묵 잡았다. 아싸 이제 가시죠. 이게 바로 도루묵입니다. 여기 우리 양식장 하죠. 잡으면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지금 두 마리 잡아놨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풀 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양쪽 밟고 이거 푼 다음에 하나 둘 셋. 아우 씨. 자 이번에는 헌터팡님이 던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통발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아주 좋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 촉 다 틀려요 아시죠? 자 어디로 던질까요? 원하는 데 던지세요. 이쪽에 던질까요? 이쪽에 던질까요? 원하는 데 던지세요. 롯나 부담 주시네요. 여기 해초가 여기 보여요 앞에. 앞에 여기 해초? 자 이쪽으로 던질게요. 사실 통발 던진 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툭 보셨죠? 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다가 롯나 이렇게 돌리면 돼요. 끝. 너무 물가에 와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던지게 낫겠죠? 다시 던질게요. 좀 더 멀리 던질게요.
자, 그러면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상라상. 자, 여러분 지금 20분 지났는데 보라색이랑 초록색 두 개 바로 번져볼게요. 오케이, 연두새. 솔직히 몇 마리만 있으면 만족하나요? 다섯 마리만 있어도. 저 다섯 마리 있으면 집에 갑니다. 나 20마리. 20마리? 어, 이 사람 포부가 크네. 총발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걸리면 끝이에요. 무거운데? 뭐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은데? 브레임의 운빨 끝. 브레임 이것도 하나 건져주세요. 나와라. 야, 이거 이렇게 안 나온 거 한 시간씩 놔야 되나? 시간이 안 된 거 같아, 시간. 던져놓고 12시에 빼자고. 없어, 없어. 11시 12분인데 12시 한번 걷어볼게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만약 손 넣을 수 없어서 웅덩이 있는 거 여기 안에 넣을게요. 저건 진짜 누가 버리고 간 걸까? 지금 저쪽에 사연을 던지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이야, 이거 봐. 지금 많이 잡으셨거든요. 저기 포인트예요. 저기로 갑시다. 30분 나오셨어요? 이게 암컷이네요, 여기 배 큰 거. 얘는 알 꽉 찼다. 이쪽 하나 던지죠. 일단 저희 두 마리는 확보잖아요. 아, 맞다. 양어장이 있죠, 여기. 저희 양어장 일단 두 마리 챙깁시다. 자, 여러분 아까 양어장에 있는 두 마리 먼저 일단 챙길게요. 자, 넣고. 아, 이건 거의 죽는 건데. 스포츠 상순이. 자, 여러분 도루묵 금지 체장 있어가지고요. 11cm 이하면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있어보자. 그러면 너는 한 18 되겠다, 레이키야. 자, 여러분 이거 제가 던져놓은 건데. 자,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뭐야. 없어. 리바 없어. 이거는 다른 데로 가요. 네,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건져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반짝인 게 없는데? 오, 뭐야? 여기 두 마리냐? 한 마리도 없어. 이거죠, 이거. 진짜로? 한 마리도 없다고? 야, 하나 있다. 암컷 아니야? 야, 이거 암컷 있는데도 수컷들이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얘 진짜 크다. 얘 20cm 되겠다. 야, 암컷이 있으니까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맞아요? 저희 30분 나서 한 마리 잡았는데. 네, 일단 던질게요. 안에 암컷 있으니까 수컷 들어올 거예요. 버려. 사장님 여기 많이 잡히나요? 오, 많이 잡았네. 20분 된 건데? 20분이요? 이야, 여러분 20분 만에 이 정도 잡으셨어요. 와, 여기 저기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바로 한번 건져볼게요. 자, 제발. 이게 있다. 좋아. 뭐야? 맞다. 이야, 여러분. 나쁘지 않게 잡았습니다, 지금. 15마리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통에 옮길까요? 자, 일단 여러분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발 건졌으니까 옮기는 거 두 분이 해주실 거죠? 네. 브림 대답 안 하세요? 저 들고 있잖아요. 통이 너무 작다. 통이 여러분 손바닥만 합니다. 왜?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많다니까. 통에 다 찰 수도 있어요. 자, 들어가라, 레이기들아. 자, 여러분 나머지는 안에 암컷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넣고 던질게요. 브림 저거 크다. 야, 저 크다. 그럼 다섯 손가락 사용하세요. 손가락이 왜 다섯 개 있겠어요? 20마리 되겠네요. 아, 20마리 돼요. 이거 충분해. 그리고 저기 벌써 한 8마리 들어갔거든요. 저 통 바로 던질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여러분, 저 대가리 위에 뭐죠? 뭐야, 이거? 아, 꼈네. 아, 그냥 두세요. 이따 빼서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져볼게요. 버려. 제발 많이 잡혀라. 라상라상. 여기는 암컷이 있었던 겁니다. 과연 암컷 효과가 있을지. 지금 느낌 어때요? 느낌 좋아. 느낌 좋아요? 오, 좀 있는데. 빛깔 나네. 아니야, 좀 있네. 야, 저 초록색 알입니다. 이거 또 던질 거예요? 던져. 아, 이 사람도 욕심쟁이네. 여러분, 너무 많이 잡으시면 안 돼요. 네? 버려. 자, 여러분 지금 브루님이 도루묵 고수님께 지금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줄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근데 아까 저분 통발에 네 마리 들어가 계셨던 것 같은데. 자, 이 초록색 마지막으로 브루님이 한번 건져볼게요. 오케이, 브루 렛츠고. 자, 과연 다라다라다. 아, 엉키겠네. 걸렸다고요? 오케이, 천천히 입 다물으세요. 많아. 우야, 너무 많다. 놔줘야 될 것 같은데. 먹을 거 챙기고 일단 한번 건져주세요, 브루님. 이야, 여러분 드글드글합니다. 드글드글해요. 와, 이거 진짜 50마리 넘겠다. 야, 충분해. 저희 통발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네. 눈에 욕심이 서렸는데. 지금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제 생각에 거기에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바로 건져볼게요. 지금 이거 여기에 들어갈까요? 어디다 놓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허연 거 있죠? 이게 바로 수컷들의 그겁니다. 알아들으셨죠? 여기까지 말할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얘네가 질질 셉니다. 자, 여러분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만 하고 얘네들은 좀 딱 봐도 작잖아요. 놔줄게요. 자, 버려. 가라. 나머지는 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얘 머가리 껴있는 얘는 넣어가겠다, 뜯어서. 자, 잘 가. 얘 죽으려는데 얘 먹자. 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 통발도 좀 큰 녀석들만 하고 작은 녀석들은 살려줄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 통발 하나 건져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자, 올라옵니다. 없는데요? 뭐야? 5마리, 6마리밖에 없는데? 그 이후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 잡을 레끼들. 자, 털어버릴게요. 여러분 아이스박스 커버이죠? 한 뺨짜리입니다. 펀치 레끼야. 얼굴 보고 안 들어온 거. 진짜 무섭네. 자, 여러분 이제 몇 마리는 다 같이 숯불로 해서 먹고 저는 이제 5마리만 딱 가져갈게요. 일단 숯불로 바로 조져지자. 라상라상. 닫아버려. 파이어. 자, 이게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야, 이거 진짜 도루묵 해먹으면 지지겠다 이건. 자, 여러분 지금 불이 거의 다 붙었는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파이어.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뭐 손질 필요 없습니다. 안 닦아도 돼요. 자, 바로 몇 마리 올려. 두 분은 다 도루묵 드셔보셨죠? 처음 드셔보세요? 전 안 먹어봤어요. 아, 기가 막힙니다. 여기 손에 묻은 거 보이시죠? 네, 이 맞나요? 자, 석쇠 닫아버려. 올릴게요. 이야. 떨어진다. 너무 잔인한데? 괜찮아요. 생물 도감이잖아요. 생물의 모든 것을 다룬 생물 미각 도감. 예?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여러분 이거 그림 보세요. 자, 여기서 쏵 한번 이렇게 딱 뒤집어주면 야, 이거는 진짜 누구세요? 생물도 봐요. 러른루를 거의 다 구워졌습니다. 이거 그냥 딱 구운 다음에 한 마리씩 잡고 그냥 바로 뜯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뭐 나왔어요? 우유. 수컷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게 정자라서 가위가위보 진사람 먹게 할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하지 마세요. 공감하시죠? 전 계속 할 거예요. 노릇노릇하네요. 자, 하나 빼서 딱 먹어볼까요? 아, 이 가운데 이거 살 익은 거 보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머리만 떼고 통째로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머리 그냥 여기서 바로 바로 머리 떼지네. 이야,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무 맛도 안 나. 아무 맛도 안 나요? 근데 맛있어. 소금을 안 쳐가지고 그럴걸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여러분. 초베르. 아니 누가 간 안에도 되게 짭짤할 거라 그래가지고. 뭐야. 그냥 도루묵 맛인데 여러분 이게 소금 간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간이 돼 있었으면 진짜 기가 막힐 건데 그래도 약간 동해바다의 그 짭짤한 맛이 나지 않나요? 아니요. 안 나요? 저도 안 나요. 초베르. 여기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가지도 그냥 다 씹혀가지고 진짜 그냥 가지가 있냐 이봐. 가지. 오 나왔다 이거. 뭐 나왔어요? 설마 그거 먹었어요? 하얀 거. 디스커스팅. 이거 바로 마지막으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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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봐. 진짜 맛있어. 보이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여러분, 저는 이 정도 먹고 지금 나머지 애들 가져가가지고 바로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각이 새벽 2시거든요? 집에 가서 몰래 조용히 손질할게요. 왜냐면 시끄럽게 하면 나 쫓겨나. 나탕나탕.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루묵 애기들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 생물조가님이랑 브루님이 이제 좀 나눠서 가져가시고 저는 대략 한 요정도 가져왔습니다. 둘, 넷, 여섯, 약 한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뭘 해먹을지 말씀 안 드렸죠. 자 바로 도루묵 치킨 마요 덮밥을 먹어보자. 자 그래서 한 8마리 정도 손질해놓고 쫙 펴놓은 다음에 소금 조금 뿌려서 한번 말려줄게요. 지금 바로 싹 다 잊으러 가자. 일로와. 아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텐션이 좀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새벽 3시거든요 지금 시끄럽게 하면 나 이 아파트에서 쫓겨나. 저 좀 지켜주세요 제발. 도마 올리고 도루묵에게 올리고 사시미 올리고 가라 손질도 못하면서 맨날 일이랄 만하네. 자 여러분 도루묵 손질 진짜 간단합니다. 여기 그냥 딱 잡고. 아니 잠깐만 여러분 손질하기 전에 지금 여기 점액질 보이시죠? 우와우 이게 뭐냐면 이래끼들의 럭나입니다. 럭나 리바. 다시 손질로 와서 일단 이렇게 대가리 라삭꼬르동 이렇게 내장이 좀 튀어나오거든요. 대가리 치우고 이쪽 내장 쪽 부분을 한 번 더 라삭꼬르동. 자 그리고 안에 내장 빼주면 이게 손질 끝이에요. 론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서 8마리 정도 손질해볼게요. 리발라삭 펀치. 자 여러분 제가 저렇게들의 럭나를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손질을 하려고 했는데 얘네가 너무 미끌거려가지고 안되겠어요. 이렇게들 바로 드랍 더 말짱 도루묵 그리고 워터야 조조조조조조조 이렇게들의 럭나를 싹 다 박살내줄게요. 럭나 킬러. 자 이게 한 마리 한 마리 조조조조조조 하고 펀치 매겨.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여러분 얘가 생식기입니다. 이게 수컷이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찍찍찍찍찍. 와 이거 흐르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가 있어서 이거를 싹 다 짜줘야 됩니다는 후라예요. 그럼 개노가다. 그럼 도루묵 절대 안 먹어. 그냥 펀치 먹여. 자 여러분 이거는 바로 도루묵 알입니다. 지금 알이 터져가지고 뱃속에서 짜면요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우와 이게 먹으면 별미인데요 이렇게 나온 이상 먹기가 좀 그래요. 펀치. 자 여러분 여기 들은 애기들은 냉동실에 넣어가지고요 찬찬히 처먹을 거고 여기 애기들은 지금 바로 손질해가지고 찬찬히 말려줄게요. 너네 일단 들어가자. 들어와 양이 왜 이렇게 많아? 들어가 돌려서 묶어버려. 열어 러머니 갖다 드려야지. 리발레가 들어가 헤드뱅이랑 닫아버려. 나머지는 이 자리에서 바로 손질해버릴게요. 라사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된 8마리 위에 이 소금을 자 조금씩 이렇게 초초초초초 뿌려줍니다. 형 다 조금 와요. 아 맞다 조용히 해야 되는데 리발레. 자 이렇게 소금을 싹 다 뿌려놓고 한 반나절 정도 베란다에서 아주 아싹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튀기면은 기름도 안 지고 롯나 담백하게 튀김을 롯나게 맛있게 처음 먹을 수 있어요.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내봐요 라탕라탕. 단단타단. 자 이렇게 해서 도루묵에게를 전부 다 말려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물기 하나도 안 나오고 너무 바싹 잘 말랐는데 반대편이 안 말라진 것 같은데 여기 요 뒷부분 여긴 아직 반질반질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수분기가 있어야 겉바 속초이 가능한 개소리야.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들을 전부 다 튀겨줄 건데 그냥 튀기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말했죠? 도루묵 치킨 마요 덮밥을 했어요. 도루묵 치킨. 그러면 일반 튀김가루가 아니라 바로 치킨 튀김가루. 여러분 이 치킨 튀김가루를 써가지고 하면 조금 더 바삭하고 뭔가 여기 간이 배가 있어 훨씬 더 맛있게 주배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워터야 닥쳐. 그리고 바로 조사 로사. 자 이 정도 부어버리고 바로 조사 누구보다 빠르게 담다 그래 비트 따가대 리발 다 절었다. 자 먼저 여러분 이렇게 진득하게 치킨가루가 버무려졌으면은 여기다가 말린 도루묵에게 집어가지고 띠리리리리 버려. 자 이렇게 싹 다 넣어줄게요. 모치 상순이 상식이 상마니까지. 펀터 프리미어 잘가. 아 고생했어. 이따 간식 줄게. 야야야야야야. 자 이렇게 넣고 빈틈없이 싹 다 버무려줍니다. 이 속까지 버무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튀길 때 이 속까지 바삭하게 할 수 있거든요. 파치. 자 이렇게 10분 정도 여기 안에 재워놓을게요. 달차라 우리 죄송해요. 자 냄비 팅 그리고 바로 파이.
니가 그러면 현타 오잖아 김상만. 바로 어나나나나나나나 튀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기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튀긴 가루를 이렇게 살짝.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아주 제 소중히 터져버려서 도루묵을 온나 밤새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한 뭉태기 잡을 때 저희는 그냥 소량만 잡고 나머지 다 살려줘가지고 너무 무분별하게 남의 가시면 안 됩니다. 리발 적당히 먹을 만큼만 잡아가세요. 바로 립처형. 어 놀랬어? 준비해. 제일 큰 놈부터 잘 가요. 와우. 두 번째 리키 잘 가요. 와우. 자, 여러분 여기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서로 완전 엉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 소량씩 해서 한 세 번에 걸쳐서 할게요. 그러니까 개리 노가다. 자, 이렇게 바싹 튀겨진 선두주다 리키를 바로 꺼내줄게요. 일로 와. 야, 여러분 이거 비주얼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미쳤다. 특히 이 리키는 크기 보세요. 거의 리발 이거 상어야 상어. 와. 굳이 덮밥 안 해도 되겠는데 리발 그냥 바로 쳐먹어도 되겠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루묵이 싹 다 튀겨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덮밥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밥을 풀게요. 열어. 돌려서 열어버려. 제가 밥을 한 요정도만 딱 해가지고 됐다 닫아버려. 자 여러분 밥에 가장 중요한 참기름 내기 됐죠. 그리고 간장 내기 한 스푼 두 스푼 그리고 롯나기 비벼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동그랗게 만듭니다. 퍼치.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도루묵 튀김 내기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와우.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주 리즈입니다. 와우. 지금 이거 보시면은 뭔가 조금 허전하죠. 만약에 식당에서 이렇게 나왔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나온다고. 자, 여기에다가 흔 날려라. 마늘 내기. 와자자. 여러분들이 좀 라삭 사브라이. 라삭. 보로도. 러스설기. 러스설기. 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지금 마늘 개 록같이 썰은 거. 자, 이렇게 바로 프라이팬 틀 놓고 바로 와요. 그리고 바로 온 한번 끝. 왜요? 다 흘려서. 니가 치워 이럴 게 있다. 자 그리고 어슷썰기와 마늘 전부 다 투하. 볶아 볶아버린 마늘을 여기에다가 아주 예쁘게 디스플레이 플레이팅합니다. 아주 예쁘게 록가 그냥 버려. 한 발 남았다. 자 근데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제가 도루묵치킨 마요덮밥이라 했잖아요. 마요네즈 팅 가운데에 뿌려버려. 근데 여러분 요렇게만 먹으면 조금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 와사비 위에 살짝 얹어버려. 오 쉣트 퍼 비주얼 개록 같은 해삼 그 롱 같은 안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루묵치 치킨 마요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벌써 마치네 리발. 자 여러분 지금 요래기들을 먹어보도록 할 건데 이쪽에 보시면 튀김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요거는 너 먹겠다고? 너 달라고? 튀김 저기 흘리고 그래가지고 뭐 안 한다며. 앞으로 내 거 안 먹는다며. 먹을 거야? 로까 이 자식아. 제가 먼저 먹어보고 맛없으면 카메라만 줄게요. 자 일단 요거는 와 이거 비주얼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해도 돼요. 왜냐면 제가 이미 소금 쳐놓고 찍힌 튀김가루 자체에 이미 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한번 입가심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초배를.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는 여러분 바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도루묵 가시는 바싹 튀기면요 그냥 아스페요. 그냥 아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가리 떼고 내장 빼고 튀겨서 그냥 통째로 쳐먹으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생선가스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바로 먹어볼게요. 야 그만 좀 들이대라. 어? 너무 먹고 싶어? 그럴수록 안조리발 두 배를. 와와 미쳤다. 야 큰 거 하나 있거든요. 와 진짜 크다. 카메라맨 먼저 드세요. 초배를. 맛있어요? 더 실탄의 이랬기야. 이거 제가 먹어도 되죠 이제? 싫어. 아 어 무슨 의미인데? 와 이제 그 가져갔어. 와 그거 없네. 맛있어요? 롬나 해먹어보냐. 근데 그거 알아? 오늘 그거 네 일당이야. 일로와. 자 여러분 튀김도 이렇게 맛있는데 이거는 진짜 얼마나 맛있을까요 여러분. 자 요거를 제가 밑에 간장참기름을 일부러 미리 섞어놓은 게 뭐냐면 야 그만 놔라. 야 뒀잖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컨텐츠 해야 돼. 알겠지? 아 나 찍으라고. 나 찍은. 먼저 요거 하나 딱 부신 다음에 와우 마요네즈 하고 제가 와사비 살짝 이렇게 이야 올려가지고 자 여러분 도루묵 한 마리에 밥 조금이랑 와사비랑 마요네즈 살짝 올려서 바로 초배를. 라하 반야 왔다. 대박이십니다 여러분.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요 근래 먹었던 거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먹었던 거 중에 진짜 개베스트. 왜냐면 꽃게 버터 에어프라이 구이가 개인적으로 완전 1등이었거든요. 옛날 영상인데 그게 진짜 1등이었는데 바깥은 진짜 거짓말이래. 이게 1등이야.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이것도 바로 그냥 쪼갠 다음에 와 살봐라 도루묵 살봐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한수가 뭐였냐면 와사비 있죠. 와사비가
침 나왔네 리발. 요게 와사비가 진짜 한 너무 입 벌리냐 카메라맨. 니거 없어 이거는 진짜로. 진짜 없어 장난 아니라. 알아서 줄게. 이거 진짜 지린다. 아 후라야. 난 뜨거워. 나 형. 와 미쳤다.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요, 노르목은 왜 남획하지 않았을까 개소리야. 여러분 노르목 남획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진짜 맛있긴 해요 진짜로. 노르목이 만약에 매년 이렇게 잡히는 거라면은 노르목 식당을 차려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다 드릴까요? 요거 딱 해가지고 몸통 주까 꼬리 주까. 꼬리 건강에 좋은 건 알아가지고 이 새끼 이거. 몸통을 달라고 했으니까 자 몸통을 이렇게 해서 몸통을 이렇게 몸통 달라 했지? 아 꼬리 달라 했어? 몸통 처먹어. 아 와사비를 못 먹죠? 와사비 먹을 수 있어요? 너 원래 와사비 안 먹었는데? 어른 다 되네 나랑 컨텐츠 하니까. 자 와사비를 여기 있는 걸 싹 다 이렇게 먹어. 알았어 알았어. 와사비 소량만 마요네즈랑 좀 해서 자 들어갑니다 초베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소리 봐라 맛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제 카메라만 진짜 고생하는 듯 하는데 호강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요 그래요. 너는 다시는 없을 뻔했다 리발렉야. 또 달라고? 그만 처먹을 리발렉야. 아 저 채널 주인 바뀐 거 같은데 이거 잠시만. 꼬리 부분 딱 해서 마요네즈랑 와사비 조금 더 넣어도 많이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얘 옆에 와사비 많이 붙어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넣어볼게요. 초베르. 와 저 점심에 볶음짬뽕을 시켜 먹었거든요. 진짜 유명한 데서 그거보다 맛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진짜로 채널 걸고. 채널은 안 걸려. 채널 삭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메라맨 한 입 주고 딱 끝내도록 할게요. 몸통 좀 많이 줄게요. 이야 야 얘 살 봐라. 요 살이랑 여기 와사비랑. 자 여러분 이거 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맨의 초베르. 일로와 일로와.